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작업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는 여러분이 교재를 참조하셔서 문제에 제시된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될것 같아서 입력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신 다음에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 5문항입니다. 첫 번째 서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1부터 H1까지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탭에 가시면 맞춤에 우리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란 도구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셀 병합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 글꼴을 궁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에 맑은 고딕이라고 되어 있는 글꼴을 선택하셔서 궁서를 선택합니다. 크기가 16입니다. 글꼴 크기에서 16 선택하시고, 밑줄에 가셔서, 글꼴에 가시면 밑줄에 이중 밑줄 선택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식 작업 하셨고요. 두 번째입니다. A3부터 H3까지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셀 스타일입니다. 홈에 가시면 스타일에 셀 스타일 찾을 수 있으실 거고요. 20%에 강조 5라고 되어 있습니다. 20%에 강조 5. 우리 테마 셀 스타일에 가셔서 첫 번째 줄에 다섯 번째 정도 보시면 20% 강조 5를 찾을 수 있고요. 클릭 한번 하신 다음 가로 가운데 맞춤입니다. 맞춤 탭에 가셔서 가로 가운데 맞춤 도구를 클릭합니다. 세 번째, H16셀을 선택하시고요. 메모를 삽입하고자 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요. 메모 삽입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기존 사용자 이름을 지우시는데요. 잠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되는데, 제가 프로그램 충돌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이 안 눌러, 되네요.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삽입 누르시거나요. 또는 메모 삽입이 안 되신, 마우스 오른쪽이 안 되시면 위쪽에 검토에 가셔서 새 메모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메모 삽입 한번 클릭하시고요. 기존 사용자 이름을 지우시고요. 그 다음, 문제에 제시된 합계 지급의 총액이라고 입력합니다. 문제에서 메모를 삽입하고, 그 다음, 항상 표시되도록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H16셀을 다시 한번 클릭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메모 표시 숨기기 하시면 되고요. 저처럼 지금 그 동영상 강의를 녹음하는 프로그램과 약간의 충돌이 있어서 마우스 오른쪽이 잘안될 때는 위쪽에 검토에 가셔서요. 메모 표시 숨기기라는 메뉴를 클릭하셔서 메모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메모 삽입하실 때 마우스 오른쪽 또는 검토 탭을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네 번째입니다. E, 4부터 H16까지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표시 형식에 가셔서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형식에다가 천 단위 구분 기호와 숫자 뒤에 원자를 표시하고자 합니다. 천 단위 구분 기호를 표시하는 방법은 샵, 콤마, 샵, 샵, 샵을 해도 되는데 문제에서는요. 0원일 때 0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샵, 콤마, 샵, 샵, 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한글로 원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범위를 지정한 E4부터 H16까지 범위를 지정한 영역에 대해서 천 단위 구분 기호와 그다음 뒤에 원자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참고로 아까 메모처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용하지 않고 셀 서식을 가겠습니다라고 하시면요.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숫자, 아니 키보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셀 서식 대화 상자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A3부터 H16까지 선택하시고요. 모든 테두리를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홈에 가시면 글꼴에 우리 모든 테두리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B16부터요. D16까지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대각선을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가시거나 또는 컨트롤 숫자 1번 누르셔도 되고요. 또는요.
홈에 가시면 글꼴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 세부, 옵션을 클릭하셔도 셀 서식 대화 상자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테두리 탭에 가셔서요. 대각선 방향 각각 클릭하시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B16부터 D16 영역에 대해서 대각선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 작업 다시 2번에 셀 서식 지정하는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실 때는 조건을 먼저 입력하시고 서식을 지정하는데요. 성별이 여이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조건 성별과 여를 선택하고 컨트롤 C 복사합니다. 물론 또는 조건을 직접 입력하셔도 되는데요. 복사하셔서 사용하시면 오타도 줄일 수 있고 또는 실수를 좀 줄일 수 있어서 저는 복사해서 사용을 합니다. C3부터 C4를 선택하셔서 복사하신 다음에 문제에서 조건을 입력할 위치가 A21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21셀 선택하시고 Ctrl V 하시면 붙여넣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조건은 총점입니다. G3을 선택하고 Ctrl C, B21에다가 필드만 복사하겠습니다. Ctrl V 하면 붙여넣을 수가 있습니다. 조건은 성별이 여이고 총점이 260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행에다가 조건을 입력하시면 둘다 만족한 데이터의 조건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나 같다 260이라는 값을 입력하시고요. 성별이 여이면서 총점이 260 이상인 데이터라고 조건을 작성하셨습니다. 이제 고급 필터 문제에 따라서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필드만 가져오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문제는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별도로 필드를 작성하실 필요는 없고요. 고급 필터를 실행하시기 전에 내 마우스 커서를 데이터 안쪽에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이라고 있습니다. A3부터 G18셀까지 선택하시고요. 깜빡깜빡 하시면 조건 범위에 오셔서요. 조건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목록 범위가 깜빡깜빡 하는데 범위가 잘못되어 있다면 A3부터 G28셀을 다시 한번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처음에 우리가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고 고급 필터에 오시면 자동으로 연결된 데이터를 선택을 하는데 간혹 컴퓨터에 따라서 목록 범위가 잘못되어 있다면 수정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조건 범위 직접 드래그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복사 위치가 다른 장소에 복사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장소에 복사를 선택하신 다음 문제에서 A25셀부터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25셀을 선택하시고 확인하시면 성별이 여자이면서 총점이 260점 이상인 데이터만 별도 A25부터 시작해서 데이터가 추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작업 다시 3번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 첫 번째 결과를 표시할 2, 3셀을 선택하시고요. 문제에서 3월, 4월, 5월 달에 점수 중에 하나라도 85점 이상이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라고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if와 or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는데요. 함수를 작성하실 때 방법은 직접 입력하는 방법과 마법사를 입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마법사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커서를 2, 3에 갖다 놓으시고요. 수식 탭에 가시면 우리 if란 함수와 or 함수는 논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논리 탭에 가시고요. or 함수를 선택합니다. or에 가시면 조건을 나열하실 때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여러 개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true 값, 그렇지 않으면 false 값이 나옵니다. 첫 번째, 3월 달에 있는 점수가요. 그거나 같습니까? 85라고 입력합니다. 두 번째 조건, 4월 달에 있는 점수가 C3에 있는 데이터가 85보다 같습니까? 세 번째, D3에 있는 점수가요. 그거나 같다? 85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얘는, 3개 다 85점이 안 넘네요. 그래서 false가 나왔고요. 하나라도 85점 이상인 데이터가 있다면 true 값이 나왔습니다. true 값, true 값, 그 다음 여기도 true 값이 나왔죠.
이제 false 대신에 불합격, 출업값 대신에 합격이라고 표시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구하셨던 2, 3셀을 선택하시고요. equal을 뺀 나머지를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잘라내기를 합니다. 잘라내기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잘라내기 하셔도 되고요. 또는 Ctrl X 누르셔도 잘라내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식 탭에 가셔서 논리에 가시면 if라는 함수가 있고요. 조금 전에 잘랐던 값을 첫 번째 로지컬 테스트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붙여넣기 하셔도 되고요. 또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V자 누르셔도 붙여넣기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합격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만족하지 않으면 불합격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출값 대신에 합격, 폴스값 대신에 불합격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false에는 불합격,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했을 때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출입값은 합격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2, 3부터 22 영역에다가 수식을 작성해 보셨고요. 두 번째, 기부빈도 높은 회원의 기부금 총액 합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빈도가 많은 데이터, 제2-3부터 제21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가 발생한 데이터, 6은 한 번, 두 번, 세 번인 것 같고요. 3은 한 번, 두 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빈도수가 많은 데이터는 아마도 6이 될것 같고요. 6이란 숫자에 해당한 기부 횟수가 6에 해당한 기부금 총액의 합계를 구하기 위해서 426만 원과 395만 원과 358만 원과 이세 건에 대한 합은 1179만 원입니다. 라는 값을 함수를 통해서 구하고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함수 마법사를 통해서 한번 작성해 보신다면 기부금도 높은 횟수의 값을 숫자를 구하고자 합니다. K12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MOD란 함수입니다. equal 이거는 마법사 이용하셔도 되는데요. 직접 한번 입력해 볼까요? MOD라고 입력하시고요. 마법사에 가시면 이제 버전업 되면서 함수가 좀더 세분화가 되어 있어서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 직접 입력할 때는 내가 선택도 하실 수 있고요. 굳이 뭐 다른 뒤쪽에 있는 걸 사용하지 않고 하나를 선택하겠습니다라고 MOD 가로 여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기부 횟수가 있는 I3부터 I11을 선택하고 가로 닫으시고 엔터 눌렀더니 아까 우리가 실습하기 전에 먼저 확인했던 숫자 가장 많이 발생한 숫자가 6이었잖아요. 6이란 값이 구해져 있습니다. 이 값을 등호를 뺀 나머지를 마우스 오른쪽 잘라내기 하시고요. 그 다음 문제의 sum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sum if가 어디 있는가? 저도 함수 sum if 그다음 count if 할때이 함수가 어디 들어있을까? 수학삼각일까? 또는 통계일까?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수학삼각을 한번 눌러보셔도 되고요. 또는 함수 추가에 가셔서 통계에 가셔갖고 함수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count if는 개수를 구하는 게 통계 안에 들어있고요. 수학삼각 안에 수학에 관련된 공식들이 들어있습니다. sum if 함수는 수학삼각 안에 들어있고요. 그래서 헷갈릴 때 수학삼각과 보통 통계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수학삼각 한번 가보시거나 또는 함수 추가에 통계 한번 가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sum if 함수를 찾았습니다. range는 기부 횟수에 가서 기부 횟수 제2-3부터 제21 영역에 가서 조건은 조금 전에 저희가 MOD 함수를 통해서 값을 구해놓은 값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고요. 실제 합계를 구할 범위, 기부금 총액이 있는 K3부터 K11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아까 확인해 보셨던 1179만 원입니다라는 값이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E16셀 클릭하시고요. 성과금을 구하고자 합니다. 문제에서 보시면 성과급은 근무연수를 루트를 씌워져 있습니다. 양의 제곱근에다가 곱하기 기본급을 곱해가지고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루트값을 구하기 위해서 sqrt란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고요. 자릿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truncs란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양의 제곱근을 구하기 위해서요. 26셀을 선택하신 다음
우리 수학삼각에 가셔서 SQRT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다음 근무연수가 있는 C16셀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눌렀으면 누르면 확인 버튼 누르면 E라는 값이 구해지고요. 이 값을 TRUNC 함수 안에다가 양의 제곱근으로 표시하고자 합니다. 어떤 양의 제곱근이냐면 기본급을 곱해가지고요. 근무연수의 양의 제곱근 곱하기 그 기본급 값을 소수 자릿수를 버리고 정수로 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26셀에 조금 전에 구하셨던 성과금을 등호를 뺀 나머지 범위 정하시고 잘라내기 하시고요. 그 다음 자릿수를 조절하고자 합니다. 수학삼각에 가셔서 TRUNC라는 함수를 찾겠습니다. 그 다음 조금 전에 잘라냈던 값을 붙여넣기 하시고요. 소수 이하 자릿수를 버리고 정수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0이라고 누르시면 되고요. 입력하시면 되고요. 소수 자릿수를 표시하겠습니다. 한 자리면 1, 소수 두 자리면 2라고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정수니까 0이라고 넣으시면 되고요. 또는 TRUNC 함수는 자릿수에 0을 생략하셔도 정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로 표시할 때 0이라고 넣으시거나 생략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소수 이하 자릿수는 생략하고 버리고요. 이렇게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법사를 이용하다 보니까 계산을 구한 값이 사실 소수 이하 자릿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화면과 같이 뒤에 0.00이 표시가 되는데요. 직접 함수를 사용해서 작성하시면 이렇게 점점이 생기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제가 설명하기 편하게 마법사를 이용하다 보니까 결과값에 점점이 표시가 되는데 홈에 가셔서 표시 형식에 가셔서요. 자리에서 줄임을 두 번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점수 형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요. 처음에 마법사를 이용하지 않고요. 직접 이렇게 26셀에다 갖다 놓고 작업을 하셨다면, 입력을 했다면, 예를 들어서 저는 TRUNC 함수가 뭐 하는 함수인지 알아요. 자릿수를 조절한 함수고요. 숫자가 필요하는데 양의 제곱근을 구한 함수 SQRT 입력하시고 근무연수 곱하기 기본급을 곱해가지고 뒤에다 0을 넣거나 생략할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가로 닫고 엔터 눌렀으면 정상적으로 소수 이하 자릿수가 나오지 않고 값이 구해집니다. 네, 제가 마법사를 통해서 이제 함수 마법사에 가서 SQRT 이용해서 값이 구해진 값이 기본적으로 소수 몇 점, 2점점점 값이 구해져 있었을 거예요. 그 값을 가지고 기본급을 곱하다 보니까 뒤에 소수 두 자리까지 표시가 되었던 것 같고요. 이럴 경우는 홈에 가셔서 자릿수 줄임이란 걸 이용하셔갖고요. 정수 형식으로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팀별 인원 관리 현황이라는 데이터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직위가 팀장에 해당한 사원수를 제24셀에다가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함수는 딱 제시된 게 아니라요. 함수 중에 알맞은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개수를 구하고자 합니다. 조건에 만족한 개수는 COUNTIF에 해당이 될 거고요. 그 다음 구한 값 뒤에다가 명자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팀명이 몇 명인지 세고 싶습니다. 팀장이 하나, 둘, 셋, 3이라고 구해지고요. 명자를 붙여서 3명이라고 표시하고자 합니다. 제24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수식탭에 가셔서 함수 추가에 통계에 가시면 COUNTIF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또는 직접 equal COUNTIF라고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range는 조건을 찾을 범위입니다. 직위가 있는 I16부터 I24를 선택하시고요. 그다음 조건에다가 직접 팀장이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또는 팀장이 있는 셀을 선택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팀장이라고 입력하시거나 또는 팀장이 있는 셀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네, 지금 보니까 팀장이 아닌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3이 아니라 반대의 경우가 될것 같습니다. 앞에다가 조건에다가 같지 않다라는 조건을 먼저 넣어야 될것 같습니다. 문제에서 팀장이 아닌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보통 팀장이라고 하면 팀장만 넣으시면 되는데 같지 않다라고 서로 부등호를 마주 보게 하시고요. 그다음 팀장이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아, 그러면 이제 팀장이란 조건을 셀을 선택하시면 안 되겠죠. 지금은 같지 않다라는 걸 넣어야 되니까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래서 총 9명 중에 아까 팀장이 3명이었거든요. 3을 뺀 6이라는 값이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count if 함수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영납, 동아리, 인원, 현황이라고 되어 있고요. 생년월일과 그 다음 요일 구분표를 이용해서 태어난 요일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요일을 구하는 요일의 일련번호를 구한 함수가 위크데이 함수입니다. 위크데이 함수를 통해서 요일에 해당한 일련번호를 구한 다음에 분류값 함수를 통해서 요일을 찾아다가 표시합니다. 그럼 위크데이 함수부터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수식에 가시면 날짜 및 시간에 위크데이 함수가 있습니다. 선택하시고요. 생년월일에는 D28셀을 선택하시되 문제에서 리턴 타입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하지만 요일 구분표에 가시면 월요일이 1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리턴 타입에 오셔서 우리가 하셔야 될 거는요. 만약에요. 리턴 타입 유형에 숫자 1, 2, 3을 넣을 수가 있는데 1을 넣었을 때는 일요일이 숫자 1로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숫자,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숫자 1이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리턴 타입이 1이 아니라 2를 선택하시면 여기에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요일을 넣을 때는 2입니다. 3은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요일을 월요일이 0으로 시작해서 6까지 나오는 건 유형이 3이라고 넣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리턴 타입에 와서 숫자 2라고 입력하시고 확인하시면 4는 목요일이 될 거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각각의 구분값, 요일 구분표의 값을 구해놨습니다. 이 값을 가지고 브이룩컷 함수에 값을 넣도록 하겠는데요. 등호를 빼 나머지를 잘라내기 하시고요. 그 다음 브이룩컷 함수는 찾기 참조 영역에 있습니다. 브이룩컷에 가셔서 조금 전에 잘라낸 값을 붙여넣기 하시고 구분표에 오셔서 G29부터 H35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참조표 영역은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 우리는 조금 전에 참조하는 표의 두 번째 열에서 2라고 넣으시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넣어주시고 확인 버튼 누르신 다음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각각에 해당한 요일을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시고 여러분의 문제 봤더니 첫 번째 문제가 분석 작업의 부분합을 이용해서 문제 제시된 그림과 같이 부분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부분합 문제가 나오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는요. 정렬을 하셔야 됩니다. 정렬은 구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A3셀, A열의 아무 곳에나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에 우리 기역부터 희역까지 표시가 되어 있는 텍스트 오름차순 정렬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우리 데이터 탭에 가시면 오른쪽에 부분합이라는 메뉴를 찾을 수가 있고요. 부분합을 클릭하신 다음 조금 전에 정렬하셨던 항목 구분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구분별 등록비의 평균과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사용할 함수 평균을 선택하시고 교육 요일이 선택된 것을 해제하시고요. 등록비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하시면 구분별 등록비의 평균값이 구해져 있고요. 그래서 등록비의 평균과 등록 인원의 합계를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합계를 구하기 위해서 데이터의 부분합에 가셔가지고요.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등록비 체크를 해제하신 다음 이제는 등록 인원을 선택하되 조금 전에 구해놨던 평균도 표시하고요. 합계도 표시하겠습니다라고 새로운 값으로 대체 체크를 해제해 주셔야만 평균과 그 다음에 합계를 둘다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제 부분합, 문제 제시된 부분합과 여러분이 실습하셨던 부분합이 같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시고요. 목표값 찾기를 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값 찾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치 24세를 선택하겠습니다. 강남센터의 판매 실적, 스마트폰의 판매 실적이 현재는 8,400만 원인데요. 9천만 원이 되려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표값이 9천만 원입니다. 24세를 선택한 상태에서 데이터에 가시면 우리 데이터 도구의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고요. 현재 24셀은 수식을 통해서 구해진 겁니다. 여기에 값이 9천만 원이고 목표가 9천만 원이 되고 싶습니다. 어느 값을 바꿔가지고 9천만 원을 하라고 했냐면 문제에서 판매 대수. 판매 대수가 몇 대면 판매 실적이 9천만 원이 될까라고 목표값을 정해놓고 값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값을 바꿀 셀은 D4셀을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값을 찾았습니다 라는 목표값 찾기 상태의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결과값이 표시가 된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타 작업 첫 번째 매크로 작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학기를 구할 위치에 커서를 갖다 놓지 말고요. 비어있는 셀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먼저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우리 코드 탭에 가시면 매크로 기록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클릭하신 다음 매크로 이름을 합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신 다음 문제에서 합계를 구할 건데 세트 수와 판매 금액의 합계를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D4부터요. E14까지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세트수 데이터 아래쪽에 판매 금액의 아래쪽에 합계를 구하고자 합니다 라고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수식 탭에 가셔서요. 자동합계 한번 클릭하시면 이렇게 세트수와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판매 금액의 합계가 혹시나 이렇게 저처럼 샵샵샵이 나온다면 열 너비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고요. 합계 구하는 작업을 다 했습니다.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요. 우리 코드에 가셔서 아까 매크로 기록이 기록 중지로 바뀌어 있습니다.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단추 하나를 만들라고 했는데요. 개발 도구 탭에 가시면 우리 컨트롤 아래요. 삽입의 양식의 단추를 선택합니다. 위치가 G3부터 HO 영역에다가 드래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3부터 HO 영역에 드래그하시고요. 바로 매크로 지정이란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된다면 합계를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단추 1이라고 표시가 된 상태에서 그냥 합계라고 입력하시면 단추 1이 지워지고요. 텍스트 합계를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매크로 작업해 보셨고요. 다음 두 번째 매크로입니다. 매크로 기록을 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셀 선택하시고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을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서식 입력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위치가 A3부터 E3까지 선택,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요. A14부터 C14, 셀 병합된 합계를 선택하신 다음 그 다음 우리 홈에 가시면 채우기 색깔을 노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에 가셔서요. 우리 채우기 색깔의 표준색에서 노랑을 선택합니다. 네, 노랑을 선택하셨다면 셀 서식을 지정하는 매크로 기록을 다 하셨고요. 이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다음 두 번째, 조금 전에 기록한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도형을 하나 만들고자 합니다. 삽입에 가시면 우리 도형이라고 있고요. 기본 도형에 가셨을 때요. 세 번째 줄의 중간 정도에 웃는 얼굴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위치는 G7부터 H9 영역에다가 드래그합니다. 7, 8, 9까지 드래그하시죠. G7부터
그 다음 H9까지 영역에 드래그 하셨다면, 매크로를 연결하고자 합니다. 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요. 매크로 지정 가시면 되겠고요.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서식 매크로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매크로 기록, 그 다음에 연결하는 단추와 도형까지 작업해 보셨고요. 합계를 한번 지워 보시고요. 뭐 색깔을 임의로 한번 바꿔 보신 다음에 내가 조금 전에 기록한 매크로가 맞게 실행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계를 클릭하면 합계가 구해지고요. 웃는 얼굴을 클릭하면 노란색으로 채워지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의 차트 작업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차트는 차종별로 내국인과 외국인의 계열이 차트에 표시되도록 범위를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현재 차트를 봤더니 꺾은 선형 내국인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으로요. 범위를 추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2, 3부터 20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Ctrl C 눌러서 복사하신 다음에 차트에 오셔서 Ctrl V 하시면 내국인 아래에 외국인이 추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요. 데이터 선택을 이용하셔서 기존 데이터에다가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는 Ctrl-C 복사, Ctrl-V를 통해서 범위를 수정해 보셨고요. 두 번째, 차트 제목 레이블은 차트 위에다가 그럼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에 가셔서 차트 제목을 차트 위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라고 클릭하신 다음 차트 제목이라고 표시된 내용을 지우시고요. 문제 제시된 내국인 슬래시 외국인 한칸 띄우시고요. 렌트카 한칸 띄우시고 예약 한칸 인원수라고 입력합니다. 그래서 차트 제목 입력하시고 가로 항목축 제목 레이블은 축 아래 제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차트를 선택하시고 레이아웃에 축 제목에 가셔서 기본 가로축 제목에 축 아래 제목을 클릭합니다. 축 제목이라고 표시된 부분을 차종이라고 수정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차트 제목과 축 제목 작업하셨고요. 세 번째 세로 가축입니다. 왼쪽에 있는 숫자가 세로 가축이고요. 세로 가축에서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을 클릭합니다. 네, 그 다음 축 서식에 클릭하시면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제가 지금 오류가 있어 더블 클릭을 했고요. 축 서식에 첫 번째 축 옵션에 오셔가지고요. 주 단위를 10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 단위 고정을 선택하시고요. 10이라는 값을 입력하신 다음에 닫기를 클릭합니다. 네 번째, 차종에서 BMW에 해당한 요소에만, 그럼 BMW 내국인과 외국인이 있는데, 먼저 내국인을 클릭하시면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하나의 요소만 선택할 수가 있고요. 위쪽에다가 값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레이아웃에 값은 데이터 레이블이고요. 위쪽을 클릭하시면 내국인의 BMW의 값을 표시할 수 있고요. 같은 방법으로 외국인을 선택하시고 다시 한번 BMW 선택하시면 하나 요소를 선택할 수 있고 우리 레이아웃의 데이터 레이블의 위쪽을 선택하시면 외국인에 해당한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차트 영역에 둥근 모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그 다음 차트 영역 서식에 가신 다음 테두리 스타일에 가셔서 둥근 모서리 선택합니다. 그 다음 닫기 버튼 누르시면 모서리가 이렇게 둥글게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기출문제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